냉담한 궁금증. 이런 종류의 이상한 유머 외에 우리를 사로잡는 또 다른 감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궁금증이었다. 그전에도 나는 어떤 낯선 상황에서 제일 먼저 궁금증이 고개를 드는 것을 경험했다. 언젠가 등반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먼저 궁금증이 생겼다. 이 위기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면 두개골이 박살날까? 부상을 당한다면 어떤 부상일까?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냉담한 궁금증이 심지어 아우슈비츠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분리시켜 어떤 일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수용소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꾸었다. 우리에게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무척이나 궁금해했다. 한 번은 쌀쌀한 늦가을에 샤워를 하고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서 있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몹시 궁금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궁금증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우리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 말고도 비슷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 나 같은 의학도가 수용소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서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교과서에서는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이것 혹은 저것이 있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첫날 밤에 우리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침상에서 잠을 잤다. 각 층마다 무려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잤다. 9명에게 배당된 담요는 단 두 장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었고 서로 몸을 꼭 붙인 채 비비면서 잠을 자야 했다. 날이 혹독하게 추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했다. 잠자리에 신발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흙이 떡고물처럼 묻은 신발을 몰래 갖고 들어와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자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을 베고 자야 했다. 그럼에도 신기하게 잠이 밀려왔다. 그 잠은 비록 몇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잊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당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뎠는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 수용소에서 우리는 이를 닦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두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잇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했다. 셔츠 한 벌로 반년 동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입었다. 수도관이 얼어붙어 세수는 고사하고 손 하나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흙일을 하다가 어쩌다 찰과상을 입어도 동상에 걸린 경우만 제외하면 상처가 곱는 법이 없었다. 밖에서 생활할 때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사람이 있었다. 옆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잠이 깰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는 그런 사람이 동료의 몸 위에 엎어져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주 깊이 잠을 잤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간을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한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사실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물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정신의학적 관찰은 아직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전하지 못했다. 우리 중 이런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전히 심리적 반응의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절망이 오히려 자살을 보류하게 한다. 수용소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잠깐이라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에게도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 겪는 고통이 자살을 생각하게 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수용소에 도착한 날 밤 절대 철조망에 몸을 던지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철조망에 몸을 던진다는 말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댄다는 뜻으로 당시 수용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자살 방법을 이야기하는 관용구였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용소에서 자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모든 기회를 감안해 보아도 보통 수감자들이 살아서 나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자기가 수많은 선별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 살아남는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아우슈비츠 수감자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가스실조차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오히려 가스실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보류하게 했다. 죽음의 선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언젠가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충격으로 크게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도 나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다.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음에도 나보다 몇 주 먼저 이곳에 들어온 동료 한 사람이 몰래 내 막사로 숨어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몇 가지 말을 해주었다. 몸이 너무 말라 있어서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익살스러우면서도 저돌적인 말투로 정보를 알려주었다. 겁내지 말게. 선별을 두려워하지도 말게. 친위대 주치의는 의사에게는 약하다네. 그렇지만 단 한 가지만은 자네들에게 당부하겠네. 그는 말을 이었다.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말일세.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 자네들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겼다고 해보자. 나치 대원이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면 당장 따로 분류하고 그 다음날 틀림없이 가스실로 보낼 거야. 자네들은 회교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불쌍하고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고된 육체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회교도라고 한다네. 조만간, 아니 대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회교도들은 가스실로 보내지. 그러니까 늘 면도를 하고 똑바로 서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그러면 더는 가스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기 있는 자네들, 이곳에 온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마 자네만은 예외일 거야.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말했다. 자네들 가운데 다음 선별을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저 사람뿐이야. 그러니 모두 안심들 하게.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누구라도 당시 나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나와 똑같이 웃었을 것이다. 혐오감. 레싱이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이를 이성이 없게 만드는 일도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것이다. 심지어 나와 같은 정신과 의사들도 비정상적인 상황, 예를 들자면 정신병원에 수용된 상태라거나 평소보다 비교적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수용소에 들어오게 된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역시 그들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반영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반응들은 며칠이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상대적인 무감각 단계로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감정과는 별도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을 약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무엇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집과 가족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이다. 이 그리움은 너무나 간절해서 그리워하는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진할 정도가 된다. 그런 다음에는 혐오감이 찾아온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감. 심지어 그저 생긴 모양에서도 혐오감을 느낀다. 수용자 대부분에게는 줄무늬 수의가 입혀졌다. 허수아비나 어울릴 듯한 넝마 같은 옷이다. 수용소 막사와 막사 사이는 오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오물을 치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오물을 묻혀야 했다. 수용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시궁창에 오물을 치우는 일에 배정됐다. 늘 있는 일이지만 땅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물을 버리러 가는 동안 똥물이 얼굴에 튀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보인다거나 얼굴에 묻은 똥물을 닦아내려고 하면 카포가 가차없이 주먹질을 해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현상이 가속화됐다. 무감각. 처음에 사람들은 다른 그룹 사람들이 줄지어 행진하며 단체 기합을 받는 것을 보면 고개를 돌렸다. 진흙탕 속을 몇 시간씩 헤매면서 걸핏하면 주먹질 당하는 광경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한 사람이 같은 반 동료들과 함께 행진을 나가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비명과 함께 동료 한 명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또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 열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병실 담당자에게 말한 시간이 적절치 못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려고 규정에 어긋나는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심리적 반응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선 그 사람은 그 참담한 광경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감정이 무뎌져서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단계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한 남자가 상처나 부종 혹은 열 때문에 앞으로 이틀간 수용소 안에서 가벼운 일만 할 것을 허락받기 바라며 병실로 찾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12살짜리 소년이 실려 들어왔다. 눈 속에 차렷 자세로 여러 시간 서 있었거나 아니면 수용소 안에 맞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밖에서 일해야 했던 것 같다. 그는 그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소년의 발가락은 이미 동상에 걸려 있었고 의사가 집게로 시꺼멓게 썩은 살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우리는 정말로 혐오감과 공포, 동정심 같은 감정을 더는 느낄 수 없었다.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어가거나 또 이미 죽은 것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생활한 지 몇 주가 지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죽음과 스프. 나는 발진 티푸스 환자들을 돌보려고 한 막사에서 얼마 동안 보낸 적이 있었다. 환자들은 고열에 시달렸으며 종종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들 중 상당수는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죽음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매번 그랬다. 한 사람이 숨을 거두자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중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먹다 남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감자를 낚아채 갔다. 그 다음 사람은 시신이 신고 있는 나무 신발이 자기 것보다 좋다고 생각했는지 신발을 바꾸어 갔다. 세 번째 사람도 앞사람이 했던 것과 똑같이 죽은 사람의 외투를 가지고 갔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진짜 구두끈을 갖게 됐다고 좋아했다. 나는 담담한 심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뒤 간호사에게 시신을 치워달라고 했다. 그는 시체 다리를 잡아서 5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두 개의 나무판 사이로 나 있는 좁은 통로로 시체를 끌어내렸다. 그런 다음 울퉁불퉁한 바닥 위로 시체를 질질 끌고 문 쪽으로 갔다. 문 앞에는 계단이 두 개 있었다. 그 계단을 지나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바로 그 계단 때문에 우리는 늘 애를 먹었다.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기운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수용소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우리는 걸어서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됐다. 높이가 겨우 6인치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곳에 오르려면 문설주를 붙잡고 몸을 끌어올려야만 했다. 시체를 끌고 간 사람이 계단 앞까지 갔다. 그는 힘겹게 자기 몸을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에 시체를 끌어올렸다. 처음에는 발이, 그 다음에는 몸통이, 드디어 제일 마지막으로 괴상하게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머리가 올라갔다. 당시 나는 막사 맞은편에 있었다. 바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창문 옆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뜨거운 수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 맛있게 먹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다. 방금 전 밖으로 옮겨진 시체가 동태 같은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시간 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다시 수프를 먹었다. 만약 그때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나의 감정 결핍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일을 기억해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일이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 인간이 더는 어느 곳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서와 감정의 둔화를 의미하는 무감각은 수용자들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의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징후이다. 수감자들은 마침내 매일같이 반복되는 구타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다. 이런 무감각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들은 곧 주위에 꼭 필요한 보호막을 쌓게 이른다. 구타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일어났으며 어떤 때는 전혀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빵이 작업장까지 배달되면 배급받는데 줄을 서야 했다. 그런데 한 번은 내 뒤에 섰던 사람이 줄에서 약간 밖으로 삐져나갔던 모양이다. 그런데 줄이 삐뚤어졌다는 사실이 감시병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나는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감시병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내 머리통을 두 번이나 강타하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나는 몽둥이를 휘두른 감시병이 내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른이나 벌을 받는 아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정작 참기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다.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흔적도 남지 않은 단 한 방의 구타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보다 심한 흔적을 남긴 구타보다 더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나는 눈보라를 맞으며 철로 위에 서 있었다. 험악한 날씨 속에서 우리 반 사람들은 일을 계속해야 했다. 나는 자갈로 철로를 고치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딱 한순간 숨을 돌리기 위해 일하던 손을 멈추고 삽에 몸을 기댔다. 바로 그때 운이 나쁘게도 감시병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은 무례한 행동이나 주먹질이 아니었다.
넝마 같은 옷에 초라한 몰골을 하고 서 있는 나를 인간 형체를 한 물건쯤으로 여겼는지 말은 물론 욕지거리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욕을 하는 대신 그는 장난하듯이 돌멩이 한 개를 집어 나에게 던졌다. 그 행동이 나에게는 맹수의 주위를 딴 데로 돌리고 가축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와는 닮은 점이 전혀 없어서 벌을 줄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향해 하는 행동같이 느껴졌다. 구타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그들이 주는 모멸감이었다. 한 번은 얼어붙은 철로 위로 길고 무거운 도리를 옮겨야 했다. 만약 누군가 미끄러지면 그 자신은 물론 함께 도리를 옮기던 모든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나에게는 엉덩이가 선천적으로 기형인 오랜 친구가 있었다. 그는 장애인임에도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선별 과정에서 그와 같은 장애인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난히 무거운 도리를 들고 철로 위에서 쩔뚝거렸다. 자기가 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넘어뜨릴 것 같았다. 마침 그때 나는 도리를 옮기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곧바로 그를 도와주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으로 한 방이 날라왔다. 감시병이 나에게 심하게 욕하면서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나를 때린 감시병은 불과 몇 분 전에 우리를 향해 멸시하는 투로 너희 같은 돼지들에게는 동지애가 전혀 없다고 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무감각한 죄수도 분노할 때가 있다. 한 번은 영하 16도나 되는 날씨에 숲으로 가서 얼어붙은 땅을 파야 했다. 땅 밑에 수도관을 박기 위해서였다. 그때 나는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었다. 마침 저쪽에서 통통하고 혈색이 좋은 감독관이 다가왔다. 그 얼굴이 정말로 돼지 머리를 연상시켰다. 난 그가 이 혹독한 날씨에 아주 따뜻한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잠시 쳐다보았다. 나는 곧 벼락이 떨어질 조짐을 느꼈다. 내 앞에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땅을 팠는지 입증해주는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이 돼지 같은 새끼, 처음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 네 이빨로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팔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 그러면 너는 짐승처럼 죽을 거야. 아니, 이틀 안에 아주 요절을 내주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놈이야. 전에는 뭐 했지? 장사했나? 그가 화를 내는 것은 조금도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나를 죽이겠다는 위협에는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의사 전문이었습니다. 의사였다고? 사람들로부터 돈 품께나 긁어 모았겠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돈을 벌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진료소에서 일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아차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말을 한 뒤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나를 쓰러뜨렸다. 그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아무리 감정이 무뎌진 수감자라고 할지라도 분노를 느끼는 순간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 분노는 육체적인 학대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서 느끼는 모멸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 인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고백할 것이 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내 분노가 어린아이처럼 누그러졌다는 사실이다. 저렇게 짐승 같고 야비하게 생긴 작자가 우리 병원에 오면 아마 간호사들이 대기실에도 들여보내지 않고 쫓아낼걸? 한 카퍼에게서 받았던 작은 혜택들. 나에게 다행한 일 중 하나는 우리 작업방 카퍼가 내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막사에서 작업장까지 먼 길을 행진하는 동안 나는 그의 연애 이야기와 결혼 생활의 불화에 얽힌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성격을 진단하고 정신요법을 조언해 주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나에게 고마워했으며 나는 그로부터 작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80명 정도 되는 우리 작업반이 줄을 설 때 그는 앞에서 다섯 번째 줄 안에 있는 자기 자리 옆에 나를 세워주었다. 그런 호의는 대단한 것이었다. 일을 나가려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에 줄을 서야 했다. 우리는 늦게 가서 뒷줄에 서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힘들고 굳은 일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고창 카포가 와서 대개는 뒷줄에서 사람들을 데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동료들과 떨어져 다른 작업장으로 가야 했으며 낯선 감시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힘든 일을 해야만 했다. 물론 어떤 때는 단지 약삭빠르게 행동했던 사람을 뽑으려고 앞에서 다섯째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항의와 탄원은 잘 조준된 몇 번의 발길질로 잠잠해졌다. 재수없게 걸린 사람들은 고함을 듣고 주먹질을 당하며 정해진 장소로 끌려갔다. 하지만 내 도움을 받고 있는 카포가 나에게 쏟아내고 싶은 말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그 옆자리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또 다른 혜택도 있었다.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부종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다리가 심하게 부었으며 그 부분의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져서 무릎을 구부리지 못할 정도였다. 신발끈을 풀어야만 부어오른 발이 들어갈 수 있었다. 양말이 없기도 했지만 만약 있다고 해도 양말을 신은 발은 들어갈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맨살이 드러난 발은 늘 젖어 있었고 신발 안은 항상 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연히 동상에 걸려 터질 수밖에 없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을 찢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눈 덮인 길을 행진하는 동안 신발 위로 얼음이 얼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끄러졌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 위로 엎어졌다. 그러면 행진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곤 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지체되지는 않았다. 감시병 중 한 명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는 넘어진 사람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앞줄에 설수록 도중에 행진을 멈춰야 하는 일이 적게 일어났다. 따라서 지체된 시간을 메우려고 아픈 발로 뛰어야 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친애하는 카포 가카의 주치의로 임명된 나는 앞줄에 서서 일정한 속도로 행진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내가 그를 도와주고 받는 혜택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점심시간에 우리 작업반에서 스프를 나누어 줄 때면 그는 국자를 스프통 밑바닥까지 집어넣어 콩알 몇 개를 내 스프에 넣어주곤 했다. 전직 육군 장교였다는 이 카포는 심지어는 나와 싸웠던 감독에게 내가 일을 아주 잘한다고 속삭이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했다. 그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그는 어찌어찌해서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그의 도움을 받았다. 감독과 싸웠던 바로 그 다음날 그는 나를 몰래 다른 작업반으로 옮겨주었다. 감독 중에도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고 우리 상황을 개선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적어도 건축 공사장에서는 그랬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일반 노동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일을 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곤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일반 노동자는 하루에 빵 10온스 반과 묽은 스프 1과 4분의 3만 먹고는 살 수 없다는 것, 일반 노동자들은 우리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 다른 수용소로 보내졌거나 혹은 방금 가스실로 보내진 가족에 관한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매일매일 시시각각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언젠가는 한 마음씨 좋은 감독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약 내가 당신으로부터 도로공사 일을 배운 시간만큼 짧은 시간에 당신이 나에게서 뇌수술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존경하겠소. 그 말을 듣고 그는 씩 웃었다.